안녕하세요. 로봉태성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시행된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하이퍼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형식이다. 하이퍼미디어의 정의죠.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그러면 어떤 텍스트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죠. 특정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디어를 클릭한다. 멀티미디어. 다양한 미디어니까 멀티미디어죠. 그래서 미디어를 클릭했을 때 연결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하이퍼미디어다라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용자에 의해서 문서에 읽는 순서가, 문서에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구조이다. 지금 이 문제 1번 보기 2번은요. 모순이 있어요. 사용자에 의해서 문서에 읽는 순서가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이죠. 왔다리 갔다리 지그재그 랜덤하게. 근데 여기서는 바로 선형구조이다. 선과 같은 형태로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비선형이죠. 그래서 1번은 모순이 있는 보기예요. 1번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3번,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개념이다. 하이퍼텍스트의 하이퍼, 그죠? 멀티미디어의 미디어, 그래서 하이퍼미디어. 네 번째,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멀티 유저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이퍼 기능이죠? 연결되는 기능, 경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미디어의 목적이죠.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자체의 광고를 포함하여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자, 광고가 영어로 advertisement인데 너무 기니까 스펠링이 AD 줄여서 AD 광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2번 문제는 좀 문제를 바꿀게요. 광고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AD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영어 시험 문제죠. 그럼 정답은 2번에 adware가 되는 거죠. 됐죠?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adware. Ware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일본의 스파이웨어라는 건 뭐예요? 스파이 짓을 하는 거죠.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못된 제품이에요. 못된 소프트웨어. 그럼 스파이웨어는 뭐냐면, 단순한 스파이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쿠키, 그 다음에 이제 키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스파이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번의 프리웨어는 뭐예요? 공짜. 공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그죠? 쉐어웨어라는 건 기능이라든가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 서버. 이 FTP 매우 중요하죠.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은 파일이고 트랜스퍼는 무슨 뜻이에요? 전송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철 갈아타는 곳, 그죠? 프로토콜은요, 규약, 규칙과 약속. 그래서 트랜스퍼, 전송 알아두시고, 그 다음 프로토콜, 규약, 규칙과 약속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1번,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 트랜스퍼, 트랜스퍼 맞죠? 2번,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미너스 FTP 서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어나미너스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작자 미상의 또는 작자를 알 수 없는 또는 익명의,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미너스 FTP 서버 이렇게 불러요. 맞습니다. 3번,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맞죠? 아니죠. 다운로드 없이 실행 못해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죠?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전송을 위해서는 ASCII 모드 맞고요. 또 실행 파일의 전송을 위해서는 바이너리 모드 외우셔야 돼요. 텍스트 파일 ASCII 모드, 실행 파일 바이너리 모드. 이거 바이너리 이진, 그죠? 빈나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자, 3번의 정답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실행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주소의 확장, 그 다음에 융통성, 그 다음에 연동성이 뛰어나며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IP 버전 4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 맞고요.
두 번째, 16비트씩 그 네 부분이 아니고 여덟 부분이죠. 여덟 부분이고 또 총 64비트가 아니고 16비트씩 여덟 부분이니까 16 곱하기 8 하면 몇 나와요? 128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4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근데 이제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주소가 도대체 몇 개냐? 약 43억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주소의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IoT 들어보셨죠? 요즘 CF도 나오던데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IP 버전 6가 필요한 겁니다. 또 IoT 말고도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죠? 모든 사물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거 IP 버전 6가 필수죠. 3번도 중요해요. 주소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나눠진다. 유니, 애니, 멀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번째, 인증 서비스, 비밀성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 탐색기의 즐겨찾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와 유사한 기능이에요. 1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 메뉴와 유사한 기능이다. 나왔네요. 맞고요. 두 번째, 즐겨찾기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요. 또 탐색창의 기본 즐겨찾기로 복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폴더, 저장된 검색, 라이브러리 또는 드라이브를 즐겨찾기로 추가하려면 탐색창의 즐겨찾기 부분으로 끌어놓으면 돼요. 방법론 맞고요. 네 번째, 파일이 저장된 위치에서 파일을 이동할 필요 없이 여러 위치에서 파일을 모아 하나의 모음으로 표시해준다.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개념이죠. 5번의 정답은 4번이다. 즐겨찾기 개념이 아니죠.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부팅. 부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컴퓨터를 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간단히 컴퓨터를 켜는 거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런 처리들을 합니다.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OS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그죠? 주격장치로 적재 로드, LOAD 하는 거죠? 로드에서 실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부팅할 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죠. 맞고요. 두 번째, 포스트 POST인데 여기서 POST는 뭐의 약자냐면요. 파워 온. 파워는 여기서 힘이 아니고 전기. 파워가 온 됐을 때 셀프 테스트. 스스로 자동으로 테스트한다. 포스트죠.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면서 전원이 파워가 켜지면서 온 되면서 자동으로 셀프 그죠? 램이라든가 키보드, 하드디스크 등을 테스트, 테스트의 T, POST 됐죠? 포스트.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BIOS라고 읽어요. 뭐의 약자냐면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데 뭐예요?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롬에 있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로 CPU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한다? 바이오스? 아니에요.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기본 입출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네 번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 메모리 관리, 또 입출력 제어,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 통신 기능도 제어한다. 바로 운영체제 기능이죠. 7번 가겠습니다. USB 문제네요. USB 문제 잘 등장하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오랜만에 나왔어요. 유니버셜 그러면 법령이란 뜻이고요. 시리얼은 무슨 뜻이야? 직렬이죠.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SERIAL, 시리얼 그러면 직렬이란 뜻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좀 넣어두시고요. 중요합니다. 1번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아까 제가 시리얼은 무슨 뜻? 직렬. 근데 여기는 병렬. 틀렸죠. 됐죠? 두 번째, 핫 플러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기능은 지원한다. 핫 플러그인은 뭐냐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느나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3번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이거 여러분들 좀 문제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USB 3.0은 5Gbps 알아두시고요. 또 PCB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그 USB 3.0 단자는 무슨 색? 파란색 됐죠? USB 3.0은 5Gbps 최대, 그 다음 파란색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구분된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거예요. 자,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허브를 이용해서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256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최대 256이 아니고 127. 숫자적인 개념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OSI 7계층 무척 중요하죠. OSI 7계층 우리 교재에도 우리 암기 속속 해드렸죠. 물대내 전세표 응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물대내 전세표 응 아셨죠? 자,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정보를 교환 및 중계 기능 또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러니까 라우터 기능이죠. 네트워크 계층 그러면 라우터거든요. 그럼 옳은 거는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전송 매체에서의 전기 신호 전송 기능 전기 신호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리 계층이 되는 거고 3번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안정감 균일한 서비스를 제가 송수신이니까 전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송 계층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파일 전송 파일 트랜스퍼 이런 걸 제공하는 거 응용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그죠? 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1994년 스웨덴의 에릭슨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근거리 통신 기술. 원래는 이제 무선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근데 이제 너무 쉬우니까 문서에서는 빼버렸어요.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로 휴대폰이라든가 PDA 노트북과 같은 휴대 가능한 장치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선이란 뜻이에요. 그죠? 아, 휴대해야 되는데 유선이면 여러분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장치들 사이에 양방향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거. 바로 블루투스. 요즘 블루투스 모르시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에 있는 TCP/I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고 CDMA는 뭐예요? 코드 C는 코드 D는 디비전 분할 나누는 거죠. M은 멀티플 A는 액세스 다중 접속이죠. 4번의 USN 우리 U 그러면 요즘은 이제 유비커터스 언제 어디서나 그죠? 마크 와이저가 주창한 유비커터스 언제 어디서나 편지하는 존재하는 그죠? 유비커터스의 U S는 센서 감지하는 거죠. N은 네트워크. 자, 9번의 정답은 블루투스고요.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0번 문제도요 개그 시험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웃깁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디스크 조각모음을 수행해서 단편화를 제거한다. 지금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조각모음을 수행합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정답 1번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조각모음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디스크 조각모음은 속도 향상이 목적이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시모스 셋업에서의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을 확인해줘라. 그렇죠. 이건 타당성이 있고 세 번째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의심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검사해봐라. 하드디스크 인식 못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드디스크 전원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라.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건 물리적인 대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디오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MP3, 이거 MP3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소리에 대한 사람의 청각 특성을 잘 살려 압축하는 기법으로서 CD 수준의 음질을 들을 수 있고 또 고음질 오디오 압축 표준 형식이다. MP3 맞고요. MIDI는 뭐예요? MIDI의 M은 뮤지컬, I는요, 인스트루먼트, 악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인터페이스.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압축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이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재생해주는 게 요건 이제 스트리밍 개념이죠. 미디 개념이 아니죠.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AIFF 비압축, 압축을 하지 않고 또 손실이 없어요. 무손실 압축 포맷. 그래서 맥킨토시 시스템, 맥 OS에서 사용되는 표준 오디오 파일 형식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웨이브,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이 개발한 PC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낮은 레벨의 모노에서부터 CD 수준의 높은, 그죠? 스테레오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웨이브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이거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해서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경우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겠어요? 단축시켜요, 이거. 그죠? 주기적으로 왜 시스템을 갖다가 가만히 내려 왜 자꾸 부팅합니까? 12번의 정답은 2번이죠.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3번 컴퓨터를 끌 때에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해줘라. 이거 당연한 상식적인 개념. 네 번째,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점검해줘라. 맞죠? 불필요하게 주기적으로 시스템 재부팅 매일 하세요. 그럼 부품이 수명이 연장되겠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수명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재부팅 하지 말아라 라는 거. 13번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스템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풀기 되게 쉬워요. 시스템 앞에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기업 전산망에서 사용하는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거는요,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죠.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13번이 정답 1번이고요. 시험장에서는 1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착한 학생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용 구동 소프트웨어이다. 그건 당연히 시스템 소프트웨어고요. 세 번째, 원시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주는 거. 변환시켜주는 건 뭐예요? 번역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네 번째,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장비의 내부 동작을 지원하는 펌웨어. 아까 제가 시스템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펌웨어 특히. 그래서 인사관리, 회계관리는 뭐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다. 응용 소프트웨어다라는 거. 자, 13번의 정답은 이렇게 해서 1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네, 14번 문제도 영어 단어 시험 문제요. 쉽습니다. 아까 우리 애드웨어처럼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당연히 보안 유지해야 되죠. 그게 뚫리니까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외부예요. 외부.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내부 안에서만 인터넷 연결해서 쓰는 거는 인트라넷. 안. 그죠? 이게 인트라넷이고, 협력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요. 니네 얼마큼 제조해서 물건 얼마큼 갖고 있니? 여기서. 그럼 물어봐요. 그럼 또 여기서 얼마큼 갖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엑스트라넷 또는 익스트라넷, EX,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엑스트라넷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혼자 노는 거 인트라넷, 협력업체 연결시켜서 하는 건 엑스트라넷. 그러니까 정답은 14번에 3번이고요. 영어 단어 시험 문제죠. 외부니까. 내부는 인, 외부는 엑스. 이번에는 원거리 통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모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원거리 통신망이고, 또 근거리, 가까운 거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자, 14번의 정답은 엑스트라넷, 외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1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 키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커서의 모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이제 키 반복 속도 조절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깜빡이는 속도 조절, 그 다음에 키 재입력 시간 조절,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커서의 모양은 아니다라는 거, 아니오시다라는 거. 자,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거죠.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누가, 그죠?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불편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게 바로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보면 또 금방 풀 수 있어요. 옳은 것은. 1번, 원시 프로그램, 아까도 나왔었죠. 소스 프로그램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주는 거. 언어 번역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아니죠. 두 번째, 사용자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 이거 응용 프로그램이죠. 3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사에서, 메이커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그죠? 여기까지만 나와도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잖아요.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 편집, 유틸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유용한, 사용자한테 유용하게
그다음에 정렬 순서대로 하는 거, 병합 합치는 거, 이런 게 바로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주격장치와 보조격장치 사이에 파일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아니죠. 16번이 정답 3번이고요. 17번. 17번 같은 문제는 좀 당황스럽죠. 이건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직접 한번 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서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연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정말 좀 치사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걸 보고 냈죠.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걸 못 보고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치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죠. 공부해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자, 제어판에 이 부분이죠.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들어오면 네트워크 설정 변경 이 부분이죠. 네트워크 설정 변경 여기 이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여기 없는 거 찾아라 이거예요. 무선 광대역 전화 접속 애드혹 또는 VPN 연결을 설정하거나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봤고요. 들어가 볼게요.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바로 이 부분이죠. 인터넷의 연결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인터넷의 연결, 새 네트워크 설정, 아무튼 뭐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잖아요. 회사의 연결, 회사에 연결되는 거 인터넷,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전화 접속 연결, 이것도 뭐 네트워크, 인터넷이야.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아무튼 인터넷,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의 연결, 새 네트워크, 회사에 연결하는 거 네트워크고, 전화 접속, VPN, 아까도 이제 봤듯이 또 전화 접속 연결 설정 다 됐어요. 달달해 외울 필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요. 문제로 가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이거예요. 1번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무선 또는 광대형 연결, 아까 인터넷이란 말 나왔잖아요. 또 2번 새 네트워크 나왔잖아요. 맞죠? 3번 파일 및 폴더의 공유라는 말 나왔었어요? 없었잖아요. 달달달 외우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음으로 해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체크해놓고 4번 볼까요? 회사로 연결하기 위해 전화 접속,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또는 뭐 VPN 연결, 우리가 외우지는 않아도 아까 거기서 봤어요. 1번, 2번, 4번은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파일 및 폴더의 공유는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또 알고 가셔야 되죠. 여기 보면요, 홈 그룹 및 공유 옵션 선택이 있어요. 있죠? 바로 이 부분이요. 다른 네트워크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프린터에 액세스하거나 공유 설정을 변경한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가 볼까요? 여기요. 바로 이 컴퓨터를 홈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프린터 공유, 이게 다 공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리고요. 17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거는 파일 및 폴더의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7번 문제 안 어렵죠. 그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아 그럼 틀리세요. 과감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공부할 때는 또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면 보이잖아요. 바로 3번 파일 및 폴더의 공유, 공유라는 말 없었잖아요. 아무튼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이니까 보기 안에 네트워크, 새 연결, 인터넷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찍으면 되잖아요. 됐죠? 센스 있게 문제 푸셔야 돼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해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캐시가 무슨 뜻이에요? 캐시가 은닉장소,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장소 아니겠습니까? 은닉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도 제가 암기 속속 해드렸죠.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주중에 캐러 가자. 캐시 메모리는 어디 있다?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다. 알아두시고요. 1번 컴퓨터의 CPU 내부에 비발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고속의 액세스가 가능한 기억장치이다. 맞죠? 뭐가 맞아요? 문제는요, 비휘발성이 아니죠. 우리 캐시 메모리로 많이 이용되는 게 SRAM이라는 거, 이건 머릿속에 좀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SRAM 많이 사용해요. RAM이라는 게 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에요.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이죠. 근데 여기 지금 비휘발성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18번의 정답은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는 바로 스킵 넘어가면 되죠. 하지만 우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DRAM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면, 그렇죠, 주격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된다. 자, DRAM 그러면 또 뭐가 D 이렇게 배가 나왔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3번 속도가 빠른 중앙처리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 주중에 캐러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에 위치하며 컴퓨터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캐시 메모리의 기능 특징이죠. 네 번째, 캐시 메모리의 효율성은 적중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된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캐시 메모리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그죠? 가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적중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비개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자,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파일 연결 프로그램 변경. 자, 이건 폴더 옵션이 아니고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그죠?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 변경하면 되는 거죠. 폴더 옵션하고 상관이 없죠.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이제 폴더 옵션에서 가능한 거 마우스 클릭. 그래서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또는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색 대상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 그다음에 폴더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이런 것들은 폴더 옵션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7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윈도우 7 GUI 환경 그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인데 갑자기 웬 명령 프롬프트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명령을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명령 프롬프트 내는 문제를 내는 이유는 또 이제 뭔가요? 과거를 거슬러 갑니다. 아무튼 문제니까 풀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보조 프로그램에 명령 프롬프트를 들어가요.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MS-DOS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 실행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텍스트 그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놓을 수 있다. 아주 오 이게 돼? 돼요. 세 번째, Alt Enter를 사용해서 창을 전체 화면 모드로 확대하거나 원래 크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윈도우 7 말고 윈도우 XP에서는 됐었거든요. 됐었었었었었었어요. 근데 7에서는 아니되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정답은 3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EXIT 빠져나가라 입력하면 종료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 일견 얘도요 가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명령 프롬프트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1번처럼 명령어 예를 들어서 DIR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파일이나 폴더의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LS 화면을 깨끗이 하는 명령어요. 다 되죠. 다시 DIR 되죠? 그래서 보기 1번에 MS-DOS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 실행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놓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가면 편집이라는 게 생겨요. 편집이 있습니다. 표시 눌러요. 여기 복사 엔터 보이시죠? 컨트롤 C가 아니고 이것은 엔터예요. 자,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을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엔터 누르면 뭐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복사 엔터 눌렀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뭐요? 메모장 부르겠습니다. 메모장에서 편집에 붙여넣기래요. 컨트롤 V 맞잖아요. 됐죠? 예. 네. 내리고 그 다음에 Alt Enter 제가 누르겠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지만 제가 키보드 Alt Enter 눌러요. Alt Enter 누르니까 뭐라고 떠요? 이 시스템에서는 전체 화면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떠요. 이거요 바로. 됐죠? 확인. 그 다음에 아까 EXIT 사라집니다. 뿅. 그죠? EXIT 지금 엔터를 치니까.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 Alt Enter를 사용해서 창을 전체 화면 모드로 확대하거나 원래 크기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4년 10월 18일 시행된 컴퓨터 일반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